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세력이 지역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가 주도해 정책 중심의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형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7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승리라 상처뿐인 승소가 됐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 청소노동자의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못 받고 인간적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민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당 독주 체제가 흔들리면서 호남 정치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완공을 앞둔 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았습니다. 공사 담당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에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소를 바꿔가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고충 상담센터에 이어 정책 간담회를 현장에서 열게 된 데는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등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 건의 정책 내용은 또 우리 국가 운영 또는 시구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를 새정치 주간으로 지정한 안철수 신당 쪽도 민심 탐방을 통한 희망 찾기에 나섰습니다.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시내 곳곳을 돌며 시민들의 손을 잡고 새정치를 바라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고 또한 그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것보다 높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은 호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가가 낮은 자세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어느 선거 때보다 더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6.4 동시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번째 치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유권자가 주도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를 통해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표심은 특정 정당과 영거주의에 매몰됐고 정책 선거는 구호에 그쳤던 게 현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6.4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 스스로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 같은 후진국형 선거 풍토를 바로잡자는 데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 어젠다 개발 등 깨끗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 의제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언론 등 전문가 검증과 도민 설문조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전에는 후보가 선거 공약을 던졌다면 이제는 유권자가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등 선거 주역으로 나선 겁니다. 10대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러보자. 그러면서 정책 중심의 선거 그리고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를 치러보자. 이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엄선되는 10개 정책 의제는 다음 달 각 정당과 출마 후보들에게 전달돼 6.4 지방선거에서 후보 판단의 잣대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중진 차출론이나 호남 3선 제한 같은 이벤트로는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위기는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호남 개혁 공천과 차세대 인물 양성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경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비리나 부정에 연루된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재보궐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개발한 금호 시형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하자 소송에서 피해를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먼저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공영개발단이 지난 1993년 지어서 분양한 시형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무단 설계 변경으로 지하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지고 부실 시공으로 곳곳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지난 2000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하자와 그다음에 각종 크랙, 그다음에 옥상 크랙과 그다음 벽면 크랙,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하자로 발생해서 소송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즉각 항소했고 2심 판결은 원고 패소. 그 사이 6년이 또 흘렀습니다. 이후로도 주민들의 상고와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1부는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1977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1심 판결 때 배상액 20억 원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려 14년이 흘렀고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660여 명 가운데 3분의 2는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억울해서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재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3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소송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호 시형아파트 소송이 처음 시작된 건 14년 전인 지난 2000년.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훌쩍 넘어 당시 중학생이었던 주민은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16살 때였으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이게 군대 갔다 와도 그대로고 해외 연수 갔다 와도 그대로인 거 봐서는 이게 원래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재판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3년을 넘기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검증 등의 이유로 재판이 늦어질 수 있는데 법원 각 신급별로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심 접수에서 판결까지 무려 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돼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2년 4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하자 검증하는데도 8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법원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도 수차례 바뀌었는데 6년의 항소심 기간 동안 재판장이 8명이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의 법과 그다음에 갖지 못한 자의 법. 저는 봤을 때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싸움에서 저희들이 바위와 계란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이 늦어지게 되면서 아파트 공용시설의 하자는 입주 시작 10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에 걸리면서 결국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용 부분은 전부 폐쇄를 해버리고 전유 부분만 지금 그 4억 6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흘러간 세월이 15년이거든요. 법원이 아파트 각 개인 가정의 하자만을 인정한 결과 14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이 받은 배상금은 1인당 200만 원꼴. 길고 긴 소송에 지친 주민들. 손해배상 액수가 터무니없다며 대법원의 재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고단한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시중은행보다 비싸서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감소분을 수수료로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신민기 씨는 광주은행을 이용할 때마다 비싼 수수료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월급이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나오다 보니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각종 수수료가 시중은행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막 1,000원, 2,000원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돈이 좀 광주은행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주은행 창구를 이용해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 광주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시중은행이 5,6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해 거의 2배가량 비쌉니다. 영업시간 중 자동화기기, 즉 ATM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광주은행은 700원을 부과합니다. 반면에 국민과 신한, 우리, 농협 등은 500원을 받습니다. 영업시간 이후에 ATM을 이용해 타행 송금을 할 때에도 광주은행에선 1,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인터넷 뱅킹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지역민이 주 고객인 광주은행의 송금 인출 수수료 대부분이 시중은행보다 높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 이 광주은행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민들은 은행의 수익 감소분을 비싼 수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 청소 노동자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빗자루의 희망을 팀이 전남대와 조선대 등 청소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6.3%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0%가 있다고 답했고 대학본부 직원으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던 답변도 70%에 이르렀습니다. 응답자 중 47%는 마스크,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승영 의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부산으로 유치된 데 대해서 정부와 전라남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주승영 의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들어설 나주가 아니라 부산으로 가게 된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노골적인 부산 밀어주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이한 행정과 뒷북 대응으로 일관한 전라남도도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임금 체불 문제의 현실과 대안을 생각해보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청의 연쇄고리 속에서 임금 체불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김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피가 얻어갖고 밥을 해줬는데 그걸 못 얻어 이 가게를 지금 현실적으로 내놓게 생겼는데 밥값이나 임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인생을 망쳤다는 이 사람들은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하도급 업체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 하청을 받아 이윤을 남기려 했던 이 업체는 낙찰을 받으려고 써낸 금액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2012년에 계약된 공사를 2013년에 하다 보니까 또 손해가 많이 됐고 작년에 날씨가 또 많이 덥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공기가 좀 연장이 됐고 원청 업체는 제법 규모가 있는 건설회사 원청업체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차례 더 주기까지 했다며 다 끝난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측에 나갈 수 있는 돈이 금액이 남아 있으면 지불이 가능한데 측하고 정산이 다 끝나서 자기들이 노임을 다 지불하겠다고 다 받아간 상태에 있습니다.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또 근로자 개인으로 다단계처럼 이어지는 건설 현장. 어려운 경기 속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결국 공사 단계마다 이윤이 빠져나가고 조금이라도 이윤을 보려고 하도급을 주다 보면 결국 생계까지 위협받는 사람은 날품팔이 노동자들처럼 피라미드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수차례 내려가다 보니까 도급이 이르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일단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어야지들이 공사 대금을 받고도 이렇게 지급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다 써버리는 경우죠. 실제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체불 근로자는 광주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건설업에서 체불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체불 임금은 전국적으로 5,500억 원. 하청의 재하청, 구조적인 문제 속에 고통은 분담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5호기 정비가 재개됐습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한전 KPS 측에 안전조치를 마쳤으니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재개해도 좋다고 통보했습니다.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한빛 5호기는 검사를 마친 뒤 오는 19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정비 중단으로 발전 재개까지 나흘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빛원전과 협력업체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일부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전남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 직원을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거나 부적격자를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영유아 보육법이 부적격자로 규정한 전과자 등을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폐목 처리장에서 60살 신모 씨가 파쇄기에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을 회사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마무리 작업을 하던 신 씨가 기계에 팔이 걸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해 질식사한 것이 아닌가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항에서 볼 수 있는 유람선으로는 가장 큰 유람선이 여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수를 떠나는 이유가 열악한 유람선 영업 환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가장 큰 유람선인 국동크루즈 최근 영업을 접고 여수를 떠나 경남 창원으로 둥지를 옮깁니다. 연안크루즈 사업에 뛰어든 창원시가 보조금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수의 열악한 유람선 영업 환경에 있습니다. 국동크루즈 소유회사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60~70년대 수준인 대합실과 주변 시설을 개선하려고 여수시와 도시공사에 부지 임대를 요구해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고 있는 오동도나 박람회장과 비교할 때 유람선 업체가 있는 돌산대교 인근 선착장은 상대적으로 방치되거나 소외된 지 오래입니다. 떠나는 국동크루즈가 여수 지역 유람선 관광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데다 승선 가능 인원도 전체 유람선의 40% 수준이어서 당장 올봄 성수기부터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람선 관광과 연계된 관광 상품이나 숙박시설의 위축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급여가 다른 지역으로 감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숙박이나 연계 상품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유람선에 대해서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난해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며 해양 관광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여수시. 그러나 정작 기조돼 있던 관광 인프라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창설 20주년을 맞아 광주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과 사단법인 광주연구소는 광주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오는 5월 원탁 토론회와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 생산된 담론을 중심으로 오는 7월쯤에는 광주 정신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가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알릴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프렌즈를 발대시켰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홍보대사 300여 명이 참여했고 조직위는 대회 전까지 대학생 15만 명을 서포터즈로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예금과 대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의 대출은 10월에 6,719억 원 증가한 데 이어서 11월에도 6,250억 원 늘었습니다. 예금은 지난해 10월 481억 원의 감소를 보였으나 11월에는 요구불 예금과 기업 자유 예금이 늘어나 4,670억 원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이 지역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특별 교통대책이 마련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도 22호선 화순 광주 구간에 대해서는 광주대에서 액남 방면으로 우회해서 교통 정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폭설에 대비해서 고갯길 등 교통 취약 구간 30곳에 모래주머니와 염화 칼슘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현재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미세먼지와 옅은 안개 때문인데요. 광주의 시정거리는 3km, 순천은 6km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사물이 흐리게 보이니까요.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3일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성과 여수 등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 건조한 날씨는 주말까지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광주 서구의 경우는 평소에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의 농도도 높다고 하니까요. 나가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장성이 영하 8도, 영광이 영하 7도, 광주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이 7도, 영광이 6도, 광주와 화순이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에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도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